UFO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사람들은 비행접시의 정체를 몰라서 궁금하게 여기고 있다. 그 비행접시가 바로 의인들의 분신체이며 바로 의인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체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인간이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지면 그 몸이 변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광원체로 변하게 된다. 그 빛은 어마어마한 중성자의 빛덩어리인데 그것은 생명광선이지만 그것을 억만분의 1이라도 그대로 노출킨다면 그 위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명체들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중성자의 살마광선이므로 마귀의 성품을 가루도 존재도 없이 부숴버린다고 하는데 그 광선이 어느 정도 이상 나가게 되면 마귀옥에 갇힌 현재 인간의 상태에서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현재의 무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의 병존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그 광원체 자체로서 움직일 때에는 그 빛의 광도를 억천만 분의 1로 쪼개고 또 쪼개고 하여 줄일 대로 줄인 아주 작은 광도의 빛으로서 공간을 나르는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은 소위 말 접시 비행기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의인들의 몸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비행접시로부터는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은 그림자가 없으며 벽도 뚫고 들어오는 빛을 내는 것이다. 그 빛이 바로 중성자의 빛이기 때문이다. 이긴 자가 탄생하자 지금 하늘이 축복을 하며 땅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간들만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긴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다. 새벽별은 바로 이긴 자를 상징하는 별이다. 지금 새벽별이 점점 빛을 발하면서 밝아지고 있다. 앞으로 새벽별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새벽별이 너무너무 찬란하게 빛나고 광채가 커지는 고로 여기저기에서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크게 보도할 날이 있을 것이다. 1987년도 당시 세계 각처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교 성지 메카의 샘물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날 때 일어난다는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그 샘물에서는 검은 돌이 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이슬람교의 최고의 성지가 되는 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신전의 샘물에 있는 검은 돌이 희어질 때 메시아가 출현한다고 그들은 수천 년 간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구세주가 어디엔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고 싶은 것이다. 그 검은 돌이 흰 돌로 점점 더 희게 변할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머지않아 이긴 자가 세상에 드러나 알려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신천신지에 죽지 않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